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전상국 작가님의 소설집 남의 섬에 있는 작품 중에서 존심이 발동하여 단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심이 발동하여 지연이 전상국 혈압약을 타러 간 대학병원 복도에서 그네를 만났다. 어머, 박 선생님. 손까지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여자의 호들갑에도 나는 그네를 알아보지 못했다. 떠들썩한 목소리만큼 요란한 차림에다 알이 큰 뿔테 선글라스 탓도 없지 않았다. 내민 손을 맞잡긴 했지만 여전히 어리벙벙한 내 처지를 눈치챈 듯 여자가 재빨리 자기소개를 했다. 병신이, 안 병신이, 에요. 아, 병신이 마누라. 아니, 안 병신의 전처 성춘향이 그렇게 바뀐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눈도 코도 광대뼈도 다 뜯어고친 모양이지만 항상 내밀고 다니는 그 조돌적인 큰 젖가슴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안병신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가 늘 뒤틀려 있었던 것도 그의 마누라 젖가슴이 불러일으키는 색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보, 여보, 이분 안병신이 친구예요. 안선생하고 같이 초등학교 선생하던 몇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우람한 최고의 사내가 거울에 내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나는 첫 부임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한테 하듯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60쯤 돼 보이는 그녀의 여보는 내 인사를 건성으로 받으면서 말했다. 흐흠, 이 양반이 안병신이 후견인을 자처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구먼. 솔지의 안병신의 후견인이 돼버린 나는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멍청히 서 있을 수밖에. 그네가 더 거침없는 높은 톤으로 말했다. 안선생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친하니까 잘 아시잖아요. 박선생님, 그 사람 잘 돌봐주셔야 해요. 당부하는 그 말투가 어찌나 애틋한지 나는 할 일 없이 예예 하며 고개를 주워거렸을 뿐이다. 비뇨기과에 왔어요. 소변이 좀. 이가 병 키우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와본 거예요. 그러더니 누가 묻기라도 한 듯 그네가 빠르게 덧붙였다. 외국에선 병원 가기도 쉽지 않다던데요.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가거든요. 그 말을 끝으로 그네는 마치 영화제 시상식에서 무대 위를 걷는 여배우처럼 덩치 큰 그 사내의 팔짱을 낀 채 젖가슴을 불쑥 엉덩이를 회회 내저으며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나 요즘 이렇게 산다우?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 미치겠어요. 그런 몸짓을 하며 아무튼 내가 그네들 앞에서 입 밖에 낸 소리는 고작 예예 그 몇 마디 뿐이었다. 말은 부처지만 마음은 뱀 같은 그 여편네한테 농락당한 기분이 영 말이 아니었다. 병신, 이런 병신. 안병신이 마누라를 몰라본 데다 그 한심한 작태에 꼼짝없이 당한 내 꼬락서니의 사소부터 할 밖에 그네들이 사라진 뒤에야 나는 비로소 성충량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었을 말들을 찾아내기 바빴다. 안병신이가 불쌍하다고? 그래서 잘 봐주라고? 이봐요. 나 요즘 안병신이가 부러워 죽겠다니까? 띠동갑에다 12살 아래 젊은 여자와 결혼까지 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뭐가 불쌍해? 엉덩이도 팡팡, 입술도 도톰, 성춘향 당신 무식하게 내밀고 다니는 그 소통보다 백번 섹시해야?
실제로 안병 씨는 폐인 신고나 다름없는 이혼 도장을 찍은 그 다음 해 12살이나 젊은 여자 하나를 만나 새 인생을 시작했다. 금슬 좋던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이 혼자 살기가 더 힘들다는 말처럼 이혼당한 병 씨는 처음 얼마 동안은 꽁지빠진 꽁모습을 하고 비실거리더니 어느 날 느닷없이 여자 하나를 꿰차고 나타났다. 보험 설계사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나 함께 살게 된 여자를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병신의 벌어진 입이 다물어질 줄을 몰랐다. 처음에는 이혼당한 상처가 얼마나 크면 저럴까 싶었지만 병신이 새 마누라한테 하는 짓이 시종여일 싱글벙글 그 분수가 도를 넘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비아냥댔다. 옛날처럼 너 지금도 새 마누라 젖쥐고 사냐? 병신이 결혼 20주년 기념을 한다고 떠들썩하니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놓고 자기 마누라 앞에서 하던 말이 생각난 것이다. 이복 저복해도 마누라 복이 최고라며 자기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마누라의 두 저통을 꼭 걸어주지 않고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더 싱싱한 복 하나를 꿰차고 나타난 병신이 우리들 배를 뒤틀어 놓았다. 아무래도 그 사람보다 나이가 더 적으니까. 잠자리만 들면 코맹맹이 소리로 보채는 젊은 여자 엉덩이 토닥이다 보니 저절로 회춘이 되더라고. 그런 중에도 병신은 자기를 내친 전처 성춘향을 시종일관 그 사람이란 호칭으로 높여 불렀다. 그러나 병신의 새 여자와의 동거 생활은 길지 않았다. 팡팡한 엉덩이 토닥이는 중에 눈뜨고 코베어 먹힌 것이다. 정확히 동거 8달 만에 병신의 새 여자가 병신의 전 재산 3천만 원을 빼먹고 자취를 감추었다. 비 오는 날 개사귄격으로 병신의 재혼 파경 여파는 참혹 컸다. 2천만 원 전세 13평 아파트를 다시 1,500만 원짜리로 바꿔 살아야 했다. 불쌍한 사람. 그때 병원에서 만났던 병신의 전처 성춘향은 병신이 새 여자한테 당한 일을 이미 듣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 그 일을 타산지석 삼아 자기만은 잘 살 거라는 것을 나한테 시위하고 있었는지도. 병원에서 병신의 전처 성춘향을 만났던 일도 병신의 새 여자가 돈을 가로채 도망친 일도 이미 5년 전 일이다. 바로 그 전부터 시작된 안병신의 발광 같은 춘심발동 전말과 그 뒷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가 마누라로부터 버림받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교감 선생님, 성춘향 여사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어느 날 병신이 마누라가 느닷없이 내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왔다. 자칭 성춘향 여사가 타고 온 그때만 해도 읍내에서는 보기 드문 그랜저 승용차가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안 선생이 학교를 그만두려고 해요. 안병신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친 일은 벌써 꽤 오래전이었다.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더 탈 뿐더러 연금으로도 자기 쓸 용돈은 충분한데 하기 싫은 선생 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였다. 지역사회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해서는 결코 사람 대접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안병신이 학교를 퇴직하려는 이유였다. 병신의 꿈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감투 하나를 쓰는 일이었다. 평통사문위원이나 문화원장 또는 읍내 번영회장이 그의 꿈이었다. 가까운 친구들이 부추긴 것이다. 마누라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초등학교 선생이나 할 것이냐고. 특히 학교에서 지진아들만 전담하는 특수학급 선생만 하다 보니 자기마저 좀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것이
퇴직을 원하는 또 다른 사유였다. 이름처럼 병신이 아니라는 것을 뽐내며 살고 싶다는 그의 소박한 욕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 모자라는 애들만 학교에서 가르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해요? 남자가 직장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그거 비참하지 않아요? 안병신과 퇴직 문제로 꽤 부딪힌 모양인지 성중영 여사의 목소리가 잠옷 거칠었대. 좀 모자라는 구석은 있어도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병신의 고집만은 알아줘야 했다. 안 선생 나름으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은 거지요. 불난데 풀무질한 꼴이 되었다. 박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 퇴직을 부추겼다는 말 들었어요. 뭐요?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요지가 돼요? 선생실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누가 그 사람 말을 듣는데요? 인감증명 하나도 제대로 못되고 절절매는 인간이 뭔 일을 한대요? 그게 다 성여사 믿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부부 좋은 게 뭔데요? 좀 부족한 것은 성여사가 채워주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허나 도깨고 장속게 생겼다. 내가 채워줘요? 남편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을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요? 자기 앞이나 제대로 꾸릴 줄 알아야 내가 도와주고 어쩌지. 꼴 보고 이름 짓는다고 이건 사사건건 병신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을 내가 뭘 어쩌라고요? 마누라의 결사반대 방해 작전에도 불구하고 병신은 제 뜻을 이루었다. 인간 대접을 받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다는 명분 그 뒷면에 그 나름의 다른 꿍꿍이 셈이 있었던 것이다. 마누라를 저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가 마누라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였다. 가게 물건을 때려 서울 올라가거나 골프를 치러 읍내를 벗어난 날은 어뢰 하루씩은 자고 들어오는 마누라에 대한 불신이었다. 읍내시장 포목점 점원으로 시작한 병신이처는 재물을 모으는 수완이 좋아 결혼 20년 만에 4층 건물 하나를 지은 뒤 그 아래층에서 해피룸이란 상호의 침구 전문 가게를 열었대. 판매 수완이 좋아 읍내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결혼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직원을 둘씩이나 두고 있었대. 자신이 직접 서울에 올라가 고객 취향과 눈높이에 맞추어 떼어오는 물건이라며 높은 값 부르기를 판매 전략으로 했대. 그 사람이 골프할 때 만나는 사람들 명단이야. 어느 날 병신은 친구들 앞에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명단을 내밀었대. 법무사도 있고 지역기업 대표이사는 물론 퇴임 교장의 병원 원장들 이름도 선뜻 들어있었대. 공을 같이 쳤다고 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좀 그렇잖아. 문제는 그 사람들하고 밤새워 통화를 한다는 거야. 병신은 얼마 뒤에 그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를 한 기록들을 어디선가 구해왔다. 집에 전화 도청 장치까지 했다가 그게 발각되어 마누라와 대판 싸움까지 벌이기도 했다. 아이들 셋 중 적어도 둘은 아무래도 자기 씨가 아닌 것 같다는 말까지 떠벌리고 다니다 보니 그 최신이 말이 아니었다. 학교를 그만두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성준영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골프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뒤를 따라 붙는가 하면 서울 남대문 근처 호텔 부근까지 가 지키고 서 있었다. 성준영이 자주 간다는 인근 도시 캬바레 문지기들까지 병신을 알아볼 정도였다. 그러나 그 현상을 잡힐 만큼 어리숙한 여자도 아니라는 것을 병신이 더 잘 알았다. 뒤를 밟는 일은 그 상대가 몰라야 하는데
병신의 경우는 사사건건 자기 꼬리를 드러냄으로써 상대의 심기에 불을 지르곤 했다. 여봐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 죽이려고 해요. 치매가 있는 병신의 장모가 동네방네 불고 다녔다. 유복자로 생모 얼굴도 모르고 살한 병신은 장모 부양을 자처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장모가 사위를 아예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장모 공경이 끔찍했던 것이다. 마누라가 이틀이나 외박을 하고 들어온 날 사타구니를 조사한다고 칼을 들고 날치던 병신이 칼을 뺏기면서부터 전세가 역전된 그 광경을 장모가 보았던 모양이다. 툭 하면 칼을 빼드는 것 말고도 병신의 또 다른 분수짓은 자기 마누라가 바람을 피운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일이다.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면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이란 단순한 생각을 한 모양이지만 꼬부랑사지 재발등의 오줌누기였다. 안선생이 어처증에 걸린 거 박선생님도 알고 있지요? 병신이 처가 나한테 전화를 자주 했다. 자기 집안 불화를 풀어가는 통로로 나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 두 양반이 사랑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느냐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눙쳐본 것인데 그네는 이제다 싶었는지 병신의 어수증 증세를 시시콜콜 짚어냈다. 화상만 하면 어디 가느냐고 행순지를 꼬치꼬치 해물어 기록을 했다가 그게 한치라도 어긋나면 지랄 발광을 한다는 것이다. 골프를 치는 중에도 인근 산속에서 숨어 내려다보고 있어 일행들이 성춘향 남편이 어디 숨어 있는지 돈 내기까지 하는 통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했다. 게다가 학교를 명예퇴직할 때 새로 사준 지프차는 아예 집에 처박아 둔 채 다른 도시까지 나가 읍내에는 없는 렌트카를 빌려다 자기 뒤를 쫓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병신한테 술러더먹는 재미에 자기 뒤를 밟고 있는 친구놈들까지 있다고 언제고 그놈들 눈가를 호벼 파내고야 말 거란다. 골방에 처박혀 함께 고스톱하는 친구들을 싸잡아 하는 얘기였지만 그 화살은 곧바로 나한테 와 꽂혔다. 박선생님도 안선생한테 내가 어떤 놈을 옆에 태워가지고 다니는 거 보았다고 그랬다면서요? 아, 그거 맞아요. 그날 나도 박선생님 보았잖아요. 우리 작은 애 담임선생이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내가 태워가던 날 말이에요. 애 담임 차에 태운 것도 죄가 돼요? 선생질 하던 사람이 애 새끼 교육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걸 다 의심하느냐 그거예요. 얼렁뚱땅 잘도 둘러대긴 했지만 사실 그날 내가 본 것은 춘판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은 기생 오라비 같은 놈이었다. 근거가 있는 의심은 어처정이 아니다. 누가 보아도 의심받을 짓을 하고 다니면서 본인은 남편이 근거 없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똥산년이 되레 큰소리한다는 병신의 개탄이다. 성춘향이 바람이 났다는 말은 병신의 입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읍내에서 골프를 치러 먼 도시까지 가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때니까 그네가 골프복 차림을 하고 나가는 날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만도 했다. 또 직접 다른 남자와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는 걸 목격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런 소문들이 모두 병신이 귀로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사태질로 마누라한테 그 근거를 들이미니 삼자대질 소동이 벌어질 수밖에. 자승자박 이래저래 병신은 친구들한테 깊이 인물로 외톨이 신세가 되었고 그럴수록 마누라 뒤를 쫓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안병신이 읍내에서 자취를 감춘 사건은 얼마 뒤에 일어났다.
병신이 사수가는 제일 문방구 뒷방 고스톱하는 물론 단골로 가는 읍내 몇 군데 다방에서도 그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일주일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병신이 그의 장모 말처럼 그 마누라가 병신을 칼로 찔러 죽여 어딘가 내다 버렸는지도 또는 병신이 스스로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 근거로 병신은 마누라가 없으면 단 한 시간도 견디지 못하는 위인이었던 것이다. 누가 우리 아들 좀 찾아줘요. 병신이 집에도 없다는 사실은 장모가 밖에 나와 징징 울고 다니는 일로도 분명했다. 나중에는 장모 모습마저 보이지 않아 알아보니 먼데 요양시설로 보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병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인근 도시 신경정신과 개인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이다. 말이 입원이지 어느 날 강제로 잡혀 병원에 들어왔다고 그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 하나를 통해 병신이 건네온 쪽지 하나를 받았다. 그 사람이 나를 여기 가두었다. 의사도 남자 간호사도 모두 그 사람 편이야. 나 좀 살려줘. 성춘향의 집안 정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거지적거리는 집안의 두 사람을 병 증세에 맞는 시설로 각각 격리해 버렸던 것이다. 그통의 신명이 난 것은 할 일 없이 읍내 다방 레지손이나 쪼물락거리고 앉았던 나를 비롯한 병신의 친구들이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불이 나게 읍내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러나 읍내 경찰서에서도 이미 병신이 정신병원에 잡혀간 일을 알고 있었다. 안병신 씨의 부인이 입원을 시켰답니다. 병신의 처가 이미 선수를 친 탓인가 경찰은 남의 가정일에 함부로 나설 수 없다면서 병신이 쓴 쪽지 같은 것을 아예 거들뜯어 보지 않았다. 의분이 북받친 친구 몇이 작당을 해 인근 도시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면회사절 대상인 병신을 만나기 위해 한나절을 병원에서 버린 끝에 병원 원장을 만날 때쯤은 이미 의기소침해져 전의를 잃은 상태였다.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정신병이란 게 외상 진단하듯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두절미, 진찰 중에 지금 상황에서 병신의 증세에 대해 그 어떤 것도 할 얘기가 없다던 원장이 어쩌자고 병신을 만나고 가라면서 면회를 허락했다. 그러나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 면회실에서 병신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벌벌 떨었다. 병신이 귓속말로 속삭였다. 큰아들이 애비 점심 사준다고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 막 그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데 깡패 두 놈이 양쪽에서 나를 답삭 들어올려 병원 차에 싣더라고. 그때 생각이 새삼스러운 듯 병신이 몸소리를 쳤대. 여기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집 사람이 사슬 요양원에 보낸다는 걸 자기가 잘 얘기해서 여기 입원시켰으니까 말 잘 들으래. 그런데 잡혀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여기 남자 간호사 놈들도 나를 그렇게 협박하더라고. 병신이 다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쫙 낮추었대. 이 병원 원장 이름이 신경식이야. 집사람이 이미 여러 번 전화 통화하던 그 명단에도 그 이름이 있었어야. 병신의 눈가에 물기가 돌았대. 박 선생, 나 죽을 것 같아. 여기 잡혀온 뒤로 더하다고. 눈만 감으면 집사람이 딴 놈하고 거짓거리 하는 게 보인다 그거야. 의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냐? 다 알고 물어보는 걸 어떻게? 생각보다 심각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지만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볼 일. 안병신,
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평생 이런 데서 썩는다. 어처성이 아니라고 의심할 확실한 증거가 모두 있다고 강하게 내대라 그거야. 내 다그치는 말에 고개를 주워거리던 병신이 더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나 여기 들어온 뒤로 그 사람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야. 자네가 좀 전해줬으면 하는데 내가 보고 싶어 한다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병신이 따로 없네요. 그날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아갔던 나를 비롯한 의분파 친구들한테 병신의 저 성춘향이 사태질을 하며 한 말이다.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 병신의 어쩌쩡은 말도 안 된다고 의사한테 한 말은 물론이고 우리가 병신에게 해준 이런저런 말들까지 속속들이 내대며 사태질을 했다. 내 남편 내가 병 고쳐 살려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나서서 일을 망치느냐 말이에요. 맞는 그 말보다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 수밖에 없었던 일은 성준양이 우리들 마누라한테 고주알 미주알 일러바친 우리들 사생활을 좀 떳떳지 못한 정보였다. 아무개가 읍내다방 마담이랑 속초에 갔던 일이며 또 다른 아무개는 노름판에서 얼마를 잃어 집문서까지 잡혔던 일 등을 샅샅이 까발려 놓았던 것이다. 그 모두가 병신이 입을 통해 성춘향에게 넘어간 정보였다. 그로부터 보름쯤 뒤 나는 우리가 찾아갔던 신경정신과 원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지금 안병신 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 돈 사람 아니야? 자기 병원에 갇혀있는 환자가 어디 있냐고 묻다니. 안병신이가 거기서 탈출이라도 했습니까? 탈출이 아니라 그 부인이 여기서 안병신 씨를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환자를 빼앗긴 의사의 입에서 나온 정보였다. 병신의 상태를 진단 중인데 그게 늦다고 불만을 한 뒤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며 넌지시 사태가 좀 심상치 않다는 언질까지 주었다. 다시 한번 실종 상태가 된 병신의 행방이 알려진 것은 며칠 뒤였다. 지방도시에 있는 국립정신병원 의사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시를 쓰신다고요? 병신의 담당 의사는 나를 만나자마자 곧상 그렇게 물었다. 병신이 나를 시인이라고 소개한 모양이었다. 시 형태를 빌려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저런 것들을 끄적여 교육신문에 투과한 것이 몇 번 실린 적은 있어도 내가 시인 행세를 한 적은 없었다. 또한 나를 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병신이 한 사람뿐이었다. 병신이 또한 나처럼 교육 관련 잡지에 글을 보내 두어 번 게재가 된 뒤로 직장을 그만두면 본격적으로 시를 쓰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나는 병신을 담당한 젊은 의사 앞에서 할 일 없이 시인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내가 구구한 변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썼다는 시첩 파일을 꺼내놓고 시 얘기를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직 정식으로 등단은 안 했지만 저도 인간 심성의 시적 효능성이 어떠한 것인가는 잘 알고 있지요. 저는 시의 본질인 음악성, 즉 시의 리듬과 은유 내지 이미지가 다른 사람과 통하는 상호 주관성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고상한 정신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일 없이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가 내 앞에 펼쳐놓은 시첩을 통해서 그의 정신세계와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얼핏 눈에 들어오는 인생은 허망하나니 가슴에서 씻어내리라. 미움도 증오도 내가 가랑잎처럼 가볍게 놓았기에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여 란 그의 시 구절만으로도 그가 말하는 고상한 정신세계를 알만도 했다.
제가 환자들한테 내실을 읽어주는 일은 상처받은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시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인문학 치료로서의 시 효용론은 급기야 시의 죽음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극단론으로 내달았다. 그는 시인의 죽음과 죽은 시인의 사회란 외국 소설 두 편의 줄거리를 장황하게 좌충우돌 펼쳐낸 뒤 아직 그런 책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한테 다그쳤다. 선생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 정서의 피폐화, 인간적인 것의 무력화, 획일화, 파편화를 막는 최선책으로서의 시 정신의 부활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위한 추임새였다. 저는 인간 사랑이 시 정신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태의 사랑이든 사랑을 이야기한 모든 글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불경이나 성경의 그 말씀이 모두 시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사와의 만남이 한 시간이 넘고 있었다.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정신병원의 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것도 그때였다. 저 사실은 여기 입원한 안병신이를 만나보고 싶어서. 그러나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두어 권의 프린트로 가 편집된 시첩을 내 앞으로 내밀면서 말했다. 이 시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프린트에 놓은 게 몇 부 더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져다 읽어보십시오. 나는 그 시첩을 손에 대지도 않은 채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만만한 싹수를 본 것이다. 안병신은 우리가 볼 때 이런 데 입원해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의사가 놀란 얼굴로 소리쳤다. 아, 내가 깜빡했군요. 안병신 환자 때문에 여기 오셨다는 것을. 그 다음이 더 문제였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됩니다. 안병신 씨와 부인 성춘향 여사는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번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 무엇을 위한 무슨 비결한 말인가. 안병신 씨 얘기로는 부인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하지만 성춘향 여사의 성취 동기는 정말 대단해요. 성취 동기요? 네, 남편 병을 고쳐서 군수를 만드는 게 성 여사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할 자격도 없다고 구박을 하던 여자가 남편을 군수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성춘향 여사의 성취 동기에 놀랐다는 의사가 안병신이 당분간 누구도 면회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뒤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우정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 여사님 말로는 시인이신 박 선생님께서 환자분 입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청청한 대낮에 도깨비한테 홀렸다. 나는 우리의 미래 군수님을 위해 그날 안병신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 안병신의 어처증 입문치료에 요긴하게 쓰인다는 의사의 사랑의 이야기란 가제본한 시첩 파일 두 권을 똥먹는 곰상으로 받아들고 돌아왔다. 그 정신과 의사의 시를 통한 인문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안병신은 금시산자로 선고받은 얼마 뒤 이혼을 당했다. 증인으로 나선 두 아들과 딸이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자기 어머니 편을 들고 나섰던 것이다. 집에서 칼을 자주 빼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심한 우울증과 어처증 증세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졌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은 모두 성춘향이 권한을 가진다는 쪽으로 판결이 났고 병신은 자식 모두를 포기한 대신
자신을 아들로 알고 있는 장모를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으로 면회를 가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가는 년이 물 기르다 놓고 갈까 이혼하자마자 안병신의 전처 성춘향의 성취 동기가 물기를 바꾸었다. 부부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을 처분해 그 돈을 몽땅 사시한 뒤 자기 몫의 세금만 낸 뒤 안병신 이름으로 나온 세금 3억 원 모두를 나몰라라 이쪽에 떠넘긴 것이다. 이혼하면서 금시산자 신세를 면한 안병신은 이번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도 없었고 매달 나오는 연금은 지불되는 그날 바로 현금으로 찾아 몸에 두르고 다녔다. 눈물나게 고마운 건 그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평생을 사는 요령을 가르쳐 준 것도 병신의 전처 성춘향이었다. 재산? 그거 애들 다 출가시킨 뒤 세상 조용해지면 나한테 반을 딱 갈라줄 거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안병신은 의처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읍내 사람 누구도 그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제가 제 눈 찔렀다고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안병신한테 뒤집어 씌운 뒤 성춘향을 오히려 그 희생자로 보는 분위기였다. 다른 남자 품에 안겨 다니는 성춘향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저 여자 이제야 제 인생을 살게 됐다고 고개를 주워거렸다. 애들을 셋씩이나 만들어 함께 키우고 한솥밥을 먹은 부부가 헤어져 남남이 된 뒤 읍내에서 늘 얼굴을 맞대야 한다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병신과 그 전처는 사람들의 다친 생각을 깼다. 이혼 후에도 마치 서양 사람들처럼 서로 스스럼 없이 만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이혼 후 활보하고 다니는 성춘향의 근황을 병신의 입을 통해서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건물이 계약 단계에 들어갔다는 등의 재산 정리 상황에다 자기와 이혼한 마누라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그 남자의 고향이 어디고 의정부에서 군납업을 해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사업가라는 사실도 병신을 통해 알았다. 남자가 환갑이 넘고도 힘이 좋아 여자를 하루에 두 번은 낳는다는 은밀한 정보까지도 병신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 있을 때부터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야. 안병신의 전처는 새로 만난 여보와의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괴이적인 일까지도 모두 병신에게 알려주는 충격요법으로 병신이 자기 주위를 맴도는 그 촉수를 마비시켰는지도 모른다. 군밥 맛하고 새수박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새 인생을 시작한 성춘향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읍내 안악내들의 음심을 부추켜 그 기세에 집을 뛰쳐나간 여자도 있었다. 병신에게 성춘향의 평소 행실을 귀띔해 준 것이 바로 그 여자들이었다는 사실도 모두 병신이 그 전처한테 전해들은 것이다. 성춘향이 이혼을 성사하기 위해 병신에게 건 최면 효과는 그뿐이 아니었다. 병신은 성춘향이 자기를 지방의 정신요양원에 쳐넣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생각을 거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다며 눈물까지 질금거렸다. 국립정신병원의 의사 말대로 게임이 되지 않았다. 이혼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웠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 고양이 쥐 사슴 봐주기, 버리면서도 상대가 버렸었다는 생각이 안 들게 다독인 성춘향의 그 수완은 정말 놀라웠다. 문제는 성춘향이 재산을 다 정리해 읍내에서 가뭇없이 사라진 뒤였다. 업신놈 꼭지친 격으로 그 자식들이 안병신을 상대로 친자 간별 소송을 냈다. 자기들은 안병신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씨라는 것을 가려달라는 이른바 적출자 부인 민사소송으로 이미 병신이 성춘향을 의심할 때부터
자기 입으로 내불고 다닌 제가 넣은 덫에 제가 지은 것이다. 안병신이 이때부터 무섭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성준양이 읍내를 떠나면서부터 비로소 눈이 뒤집힌 안병신은 사식들한테까지 그런 수모를 당하사 입에 거품을 허옇게 물고 나자빠졌다. 간밤에 소도둑 맞고 새벽에 길길이 쥐뛰듯 안병신의 쌓였던 울분이 폭발했다. 성준양의 손길이 닿은 집안 세간 부츠를 사람 지나다니는 길가에 쌓아놓고 불을 지른 뒤 실성한 상태로 읍내를 헤매면서 짐승처럼 포효하거나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 술을 입에 대지도 않던 병신이 술에 취해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자기 마누라 행실이 어쩌고저쩌고 일러바친 친구놈들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병신이 나한테 유독 원한이 컸던 것은 그 국립정신병원 의사를 찾아가 자신을 격리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큰 해를 입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지청구였다. 그건 성춘향의 농간이라는 내 변명에도 불구하고 병신은 나하고의 오랜 친구로서의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그때부터 안병신은 어처정성세로 여자 뒤를 쫓던 그 집착으로 하루 종일 전화통에 매달려 살았다. 여자의 친인척은 물론 자신이 갇혀있던 정신병원 의사며 원상한테까지 찾아다니며 여자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급기야 돈을 들여 흥신소 사람까지 불러들여 여자의 행방을 찾았다. 서울 사는 자식들한테도 제 엄마 있는 데만 알려주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정해 주겠다고 애원까지 했다. 아무튼 안병신의 성준양 행방 찾기는 쉽지 않았다. 누가 그 거처를 안다고 해도 후안이 두려워 입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안병신의 분기충천한 얼굴이 학교를 명예퇴직하기 전 특수학급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그 어둔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입꼬리에 웃음까지 희죽였다. 사건 뒤에 여사했다. 그 사람 전화를 받았어. 어디 가서 살든 나를 잊지 못할 거래. 살다 보면 언제고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야. 그때부터 귀신이라도 쉰 듯 병신은 읍내 생활을 정리하고 도청 소재지 도시에 2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고 부랴부랴 이사를 갔다. 집 멀리 떠는 게 싫다고 특수학급만 자원해 타지 전출을 피해온 그로서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 좀 더 늘은 세상에서 새 인생의 기지개를 켜고 살겠다는 것부터가 심상찮은 조짐이었다. 늦바람이 욕마루 욕마를 벗긴다고 옮겨앉은 도청 소재지 도시에서 발동한 안병신의 춘심, 그 불길은 정말 놀라웠다. 그 춘심 발동은 병신이 모양을 내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늘 추레한 점퍼 차림에다 운동화를 질질 끌고 서리 맞은 개구리처럼 귀신거리던 사람이 비록 기성복이지만 계절에 맞게 새 양복을 사입는가 하면 웬만한 사례가 아니면 솜처럼 매지 않던 넥타이를 매일 다른 것으로 바꿔 매었다.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 가르마를 반듯하게 탄 뒤 베레모를 사뿐하게 올렸었다. 특수학급만 맡아 아이들한테 철석철석 뺨까지 얻어맞고도 희죽이던 그 사람으로서는 개발의 편사란 말을 들을 만도 하지만 천만의 말씀, 사람이 달라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게 병신의 변화는 속도를 냈다. 가끔 콤비가 아닌 정장 양복 아래 위를 다르게 입는가 하면 그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나타나긴 했어도 아무튼 옛날의 그가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박선생, 내가 원래 위험이 좀 없어 보였잖아. 거지첩도 제멋에 산다고 안병신이 어느 날 콧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절교를 선언한 내 앞에 나타났다. 남들한테 좀 위엄이 있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콧수염을 기른 뒤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더란 얘기다. 특히 베르모가 노시인다운 풍모 갖추기에 그만이라고 했다. 안병신이 본격적으로 시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베레모를 쓰면서부터였다. 내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만난 그 시인 의사가 그러되 내가 시인 체질이라고 질투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한테서는 좋은 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야. 지역의 문인들이 많이 등단한 문학지를 통해 등단까지 약속됐다며 돈 150만 원이면 다 해결된다고 했다. 잊어야지 잊어야지 세월이 흘려가듯 마음도 흘려간다는데 등단작으로 보냈다는 자작시의 한 구절까지 없는 병신의 목소리도 예전에 특수학급 아이들을 대하던 어눌한 지질이 궁상이 아니었다. 이것 또한 성춘향의 마법이었다. 연금을 받는 호라비 퇴직교사의 꼬리를 물려고 덤벼드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한때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나갔던 교회 사람들을 통해 연줄연줄 알기 시작한 여자들이 병신에게 촉촉한 눈길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콧수염 늙은 신사의 베레모가 좋다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시인이라는 말에 껌뻑 죽었다는 여자도 있고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알아준다고 이혼당한 병신의 얘기를 들은 어떤 여자는 병신의 처지가 하도 딱해 사흘밤을 내리 울었다고도 했다. 그 눈물 여왕이 바로 12살 아래 띠동갑으로 병신과 살림을 차렸다가 돈 떼먹고 도망친 여자였다. 병신이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신용불량자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통장에 병신의 연금을 넣게 한 뒤 그것까지 챙겨 도망을 간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 그 사건 이후 병신이 더 놀랍게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자한테 당한 일을 마누라도 하듯 문 여자들을 공략했다. 이미 놀이가 아니라 승부를 건 게임이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 호라비를 만나는 속셈을 미리 간파한 다음 그쪽에서 원하는 조건을 넌지시 미리 내밀었다. 결혼을 원하는 여자는 결혼식도 하겠다. 그냥저냥 마을 친구로 살고 싶다는 여자한테는 그럴듯한 동남아 여행 스케줄을 내놓았다. 분위기를 타는 여자한테는 고급 커피숍 순례를 산나물 뜯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인근 산자락을 며칠이고 함께 헤매고 다녔다. 여자와의 만남, 그게 그의 일이었다. 하루에 두세 여자를 같은 사집에서 만나기도 했다. 읍내 건물이 정리되면 그 반이 내 거니까 한 20억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는 이미 전처가 팔아먹고 떠난 읍내의 그 건물까지 여자 다루는 미끼로 내놓았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는 조건으로 내거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를 위해 여자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단지를 여러 번 함께 돌아보기도 했다. 어떤 여자한테는 빈 통장을 만들어준 뒤 사정이 되는 대로 현금을 넣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자기가 먼저 죽게 되더라도 지급될 연금에 대해서도 각서 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고 그런 여자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그네들을 여러 사람 앞에 내세워 그 위치를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바뀌는 여자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 데리고 나가 입에 발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아지도 좋아한다는 I love you, 안전하스나 당신 생각,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감정 표현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만나는 여자들 앞에만 서면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지는 안개, 어쩌고 하는 애절한 가락의 최성수와의 동행을 불러 분위기를 띄운 다음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당신은 나의 동반자를 구성지게 불러
평생 동행을 꿈꾸는 반려사를 허물허물 녹였대.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서로의 빈대한 남긴다고 안병신의 춘심발동은 날이 갈수록 가관이었대. 혼자 사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첫째는 잠자리에서 팔다리 주물러주는 말벗이요. 그 다음이 노후대책 약속이라며 그걸 밑천으로 긴 밤을 노닥거리다 보면 날이 훤히 박는다고 했다. 천하의 바람둥이를 자처하는 빛날 병, 병신의 춘심발동 진언에 대해 누군가 말했다. 그런 거 다 성춘향이 가르쳐 주었다는 거야. 이 온장에 도장을 찍는 조건으로 그 마누라가 병신이 두 손을 잡고 귀 속에다 하나하나 속삭여 주었다던데. 병신도 그 말을 어느 정도 시인했다. 그놈이 어떻게 당신을 꼬드겼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러대. 여잔 매너 있고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야 남자 구실을 한다는 거지. 그는 남자 구실을 하기 위해 새살림을 차린 15평 아파트를 자주 바꿔야 했다. 여자가 바뀔 때마다 거처를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잘 가야 석 달 정도. 휴대폰 번호도 자주 바꾸었다. 그러나 실령 낀 것은 풀어도 일 얽힌 것은 못 푼다고 병신은 자신이 벌여놓은 일을 감당하기엔 힘이 많이 부족했다. 거짓말이 사흘 안 간다는 말처럼 한 번 들통이 난 거짓말은 달리 방법이 없었다. 사는 것을 바꾸고 휴대폰을 아예 꺼놓고 살아도 터진 둑은 속수무책이었다. 혼인빙자 사기꾼으로 전락한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털어막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툭하면 하느님까지 팔았다. 그러나 교회는 더더욱 숨을 곳이 못 되었다. 이혼한 전처가 잡아넣었던 정신병원에서 매를 맞고 실신했다가 성령을 접하게 됐다는 얘기를 간증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얘기에 감동한 호르미들의 비분관계가 급기야 눈물바다를 이뤘기 때문이다. 코수염을 기르고 베레모를 쓴 시인 안병신의 만추인생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병신이 우리들 곁에서 종적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인생 사막 일상의 막이 오르기 전 막간의 궁금증 유발을 위한 이벤트였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이러한 낙관론은 그의 잠적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에서 왔다. 물론 그는 자신이 뿌린 거짓말의 숲에서 이리저리 숨어 살 때도 친구들과의 연락만은 계속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그의 숨바꼭질에서 가장 확실한 알리바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병신의 여사가 우리 친구들 중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행방을 물었을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동안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결정적인 부재 증명을 늘 해주었던 것이다. 안병신은 얼마 전부터 자신이 홀연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 암시해왔다. 여자를 수시로 바꿔 만나는 그 줄타기도 그네들을 만날 때마다 전략으로 써먹었던 그 번드르르한 가짜 약속을 위한 또 다른 약속 만들기에도 이제 지쳤다고 했다. 한마디로 그 나이에 남자 구실을 한다며 날뛴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알고 부끄러워 고개 들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날 그는 잘못 살았다는 긴 한숨 끝에 그러나 꺼지는 불꽃도 마지막 어느 순간 한 번쯤은 다시 불부터 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아리송한 말을 넌지시 남기고 일어섰다. 그것이 병신이 또 다른 일을 벌이기 위한 내숭 그 연막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가 결연한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 하나를 만나기 위해 온갖 시련을 다 겪어왔지 싶어. 이제 비로소 인생의 참 동반자를 찾아냈다는 선언이었다. 무엇보다 나처럼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 이해심이 깊어. 눈까지 지그시 감은 채
이 사람을 생각하며 덧붙이는 그 말이 더 질질했다. 20년을 남살 모르고 살았다는데 전혀나 다름없어요. 시골에 땅도 꽤 있고 거기 바다가 내다보이는 남양바지 전망 좋은 집 하나까지 있는데 그 마을이 장수마을이라나 나 같은 놈 살기엔 그만일 것 같아. 복 있는 과부는 안 사도 요강 꼭지에 앉는다고 이 친구 늙음하게 이런 대박이라니. 남쪽 나라 그 따뜻한 장수마을에서 젊은 여자와 해로하다가 거기서 죽을 생각으로 마음을 정했단다. 봄이면 둘이서 양지 바른 밭에서 냉이를, 여름이면 시원한 바닷가에 나가 조개나 캐면서 그냥저냥 욕심 없는 나날을 보내겠다고 손씻기가 있는 사기로서는 안개 많고 추운 이곳에서는 환절기가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 따뜻한 곳에 가면 그런 걱정도 놓게 되어 두 달에 한 번씩 타다 먹던 병원약도 아예 끊기로 했다는 병신의 말에 가진 약을 입에 달고 사는 나로서는 괜스레 마음 실심할 밖에. 전세돈도 빼고 이것저것 감나갈 만한 살림 도구도 모두 고물상에 넘기기로 했다며 이혼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써둔 더블 침대를 자기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그것마저 처분할 것 같다는 대목에서는 좀 처연한 얼굴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안병신이 우리들 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어떠한 경로로도 그의 행적을 찾을 수도 그 쟁쟁거리는 목소리마저 들을 수 없었다. 그가 눈을 지그시 감고 얘기하던 그 따뜻한 남쪽 바닷가, 전망 좋은 장수마을이 어디에 있는 어떤 마을인지도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 잠적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또 다른 근거가 하나 있었다. 안병신이 자신이 마지막 사람으로 정했다는 이 사람, 그 동반자를 우리들 누구 앞에도 선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너무 착하고 예뻐 자칫 잘못 내걸었다가 부정이라도 탈 것을 겁낸 것일까. 아무튼 여자 하나를 물었다 하면 득달같이 그날로 내보이던 다른 때와 너무 달랐으니 그 잠적이 더욱 수상적일 수밖에. 길어야 한 달? 아니야, 생각보다 길는지도 몰라야. 그래서 난 석 달. 안병신이 잠적한 뒤 우리들은 그가 언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걸었다. 그의 사람된 분수로 보아 특히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전전한 그 전례로 미루어 결코 석 달 이상 걸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들의 결론이었다. 석 달 안에 안 돌아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수구초심. 여우도 죽을 땐 제가 태어난 언덕으로 머리를 둔다는데 그 외로움 잘 타는 체질이 고향 떠나 친구 하나 없는 객지에서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였다. 장땡 잡아 떠난 그에 대한 시샘심리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와 달리 병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남자 구실을 하기 위해 병신이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었던 그 여사들이 그가 사주기로 약속한 그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는 최 여사가 남자가 죽어도 그 반려가 평생을 타먹을 수 있다는 연금 약속과 어느 날 거액이 굴러들어올 빈 통장을 품에 지닌 송집사가 코수염 노 시인으로부터 사랑의 자작시가 담긴 액자를 선물 받은 그 여자들이 병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내기 시한으로 근 한 달이 지나 3개월 아니 6개월 하고도 다시 반년이 지나도록 병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녀석 혹시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던 친구가 조심스레 안병신의 잠적이 아무래도 수상적다는 말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 마음 밑바닥에 불길한 느낌이 스멀거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다. 분장을 다 지운 어리광대의 허망한 얼굴로 내가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혼자 소리를 조절거리는 병신의 목소리가 귀울림으로 맴돌았다. 더한 것은 병신이 우리들 곁을 떠나기 전 결연한 얼굴로 말하던 따뜻한 남쪽 나라 남양바지 전망좋은 그 바닷가 그림이 도무지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우리는 오랜만에 안병신 얘기를 술안주로 삼고 있었다. 누군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병신이기에 혹시 캐나다 간거 아니야? 안병신이 이혼한 전처 성춘향의 행방을 한때 그렇게도 집요하게 추적하던 그 시절 얘기를 하는 중이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놈이지. 그럴 수 있는 놈,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다.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갈 거거든요. 5년 전 대학병원 복도에서 만난 성춘향이 내게 했던 그 말을 내가 병신에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안 선생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며 나한테 잘 돌봐달라고 애틋한 목소리로 당부하던 그녀의 얼굴이 아니 저돌적으로 내민 그큰 젖가슴이 잠깐 머리에 스친 것만은 분명하다. 아니다. 그 풍만한 젖가슴을 두 손에 걸어주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한 늙은이의 얼빠진 얼굴. 먼 이국 땅 캐나다에 막힌 데 없이 더 넓은 언어 벌판에서 자기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던 그 사람을 찾아 애명걸면 헤매고 있는 성춘향의 전 남편 안병신의 모습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순심이 발동하여 감상 잘 하셨습니까? 지 못나 지불상하다는 옛말이 딱 맞는 안병신.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성춘향으로부터 이혼당한 뒤 한동안 정신없이 순심 발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사라진 안병신. 그는 그와 관계를 맺었던 많은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 진정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전처와 친구들, 그가 만난 여자들,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그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설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승자박 아닐까요? 그는 인생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행동 위주로 살다가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제야 삶의 진실을 진지하게 깨우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